자, 우리 증시의 또 각을 재하죠. 증시 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IRP는 신한금투와 신한금융투자 증시 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미국이 또 막 갔습니까? 네, 그 위험 선호 불이 빨딱빨딱빨딱 하면서 네. 많이 갔어요. 그리고 역시나 흐름은 언택은 가고 컨택이 온 네, 그 흐름들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뭐 전체적으로 시장이 오르는 분 아주 딱 맞죠. 그러니까 선발주들 먼저 가고 이제는 쉬고 있는데 못 갔던 놈들이 키 맞추기 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장. 그래서 은행 주식들이 아주 강력하게 오른 그런 게 가장 눈에 띄는 모습이었고요. 예. 네. 하여튼 뭐 미국 시장은 상당히 좋고 아침 처음부터 좋았던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홍콩 그 국가보안법 문제로 자꾸 이제 보다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오죠. 지금 네. 폼페이오가 하면서 특권적 지위를 박탈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아시아 금융 허브인 홍콩이 그게 깨지면 어떻게 될까 하는 고민들이 있죠. 근데 강세장은 특징이 악재를 무시하고 가는 게 강세장입니다. 네. 아, 됐어. 필요 없어. 가. 이런 거죠. 고고 하는 건데 지금 분위기가 지금 딱 그렇고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오늘 그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달러가 약세가 되고 유로화가 강세가 됐습니다. 근데 위안화도 약세예요. 그러니까 유로화만 강세인 거예요. 정리해 보면 유로화의 강세는 지난번에 프랑스와 독일이 5천억 유로의 그 뭐야 지원 프로그램 코로나 지원 프로그램을 하겠다 했는데 유럽 연합 쪽 그 회의에서는 7,500억 50% 중에 네 그렇죠 5천억 받고 50% 더 뭐 이렇게 네. 된 거죠. 이렇게 더 크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국가들을 도울 것이다 하면서 아 그러면은 유럽 경제가 좋아지겠구나라고 예상이 되었고 그래서 유로화가 강세가 됐다는 게 오늘 시장의 하나의 큰 특징 중에 하나고요. 네.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연방준비제도의 뉴욕 연은 총재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해서 이거는 전문을 다 읽는 게 좋을 그러니까 저희한테 기사화된 것들은 다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기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는 일드 커브를 자기네가 컨트롤하겠다. 즉 금리 장기물의 금리를 자기가 조절하겠다라고 네.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한테는 어떻게 들렸냐면 이제 우리가 채권 발행도 많을 것이고 그다음 재무부에서도 계속해서 많은 발행을 할 것이니 그럼 어떻게 돼요 금리가 채권 발행이 많으면 네 금리는 어떻게 떨어지겠죠 금리 올라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리 올라가죠 왜요 아이고 아 채권 발행이 이렇게 많아지는 아, 죄송해요 미안해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리한 걸 요구했는데 그 뭐냐면은 그 계속 돈을 나 돈 좀 빌려줘 돈 좀 빌려줘잖아요.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쉽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돈 좀 빌려줘 돈 좀 빌려줘 했는데 돈을 빌려달라는 게 자꾸 많아져. 그러면은 예를 들어 1%에 그래 아, 너희 믿을만하니까 내가 1% 이자만 받고 빌려줄게 이랬는데 또 빌려줘 또 빌려줘 또 빌려줘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1%에 받고 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2% 올려야죠. 그렇죠. 그럼 3%도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연준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뭐냐면 금리를 어떤 가두리에다 가둬놓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금리가 올라갈 것 같으면 자기네가 그거를 그 채권 시장에 개입해서 사든 팔든 하겠다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것은 그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도 경기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높은 금리가 안 가도록 조절하겠다고 저는 들렸어요. 네. 이 얘기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금리 안 올라간다라고 네. 사인을 준 거예요. 시그널을 준 거죠. 시장한테. 그러면 시장은 환호할 수 있었던 거죠. 네. 네 그래서 오늘 시장 상승이 과연 이 그 뉴욕 연은 총재의 발언에 아무런 그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찌되었건 그래서 뒤로 갈수록 시장이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마감됐습니다. 그래서 연은 총재가 했던 얘기를 한번 기사화된 걸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볼 때 경제가 바닥이거나 바닥 근처로 보인다.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데이터를 근거로 5, 6월이 경제의 저점일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5, 6월. 네, 지금 하고 다음 달. 네, 그렇죠. 경기의 경기 저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락다운을 해제하면은
아니 소비가 일어나잖아 어쨌든.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3분기는 2분기에 비해서 경제 성장률이 아마 분기별로는 가장 높은 그렇죠. 성장률이 뭐 지난 뭐 십몇 년간 그럼 분기별로는 가장 높게 나오죠. 왜냐하면 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뭘 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우에서 유.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는 이제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갑자기 좋아지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나쁜 게 주가에 반영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미래를 땡겨와서 반영될 수가 이 지금 말씀하신 구조대로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좋아질 건데 주가가 좋아져야지. 그러면 그거 당연히 뻔히 보이는 사람들은 당연히 선발적으로 그 행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네, 그래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뭐라고 보냐면 올해 하반기에 꽤 상당한 반등이 있을 거. 바로 그 얘기를 하셨어. 지금 우리 김프로님이 하신 얘기를 뉴욕 연은 총재가 우리 은행 총재로 가셔도 되겠네요. 김프로님이요? 네. 아 벌써 오라고 여러 번 했습니다. 안 가신다는 거 어떻게 합니까? 갈 수가 없어 정프로 때문에 안심이 안 돼. 네. 현재로서는 경제의 불확실성이 있다고 얘기했고요. 어린이 은행이라고요. 가짜 돈 찍어내는 데 있습니다. 네. 이는 극단적인 경제 활동의 감소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며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고난이었다. 경제 안정이나 약간의 회복을 보기 시작한다 해도 여전히 매우 어려운 상황이 있다라는 네. 정말 아까 얘기했던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뻔한 얘기를 했고 연준은 신용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집중했다. 연준은 경제가 위기 이전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했고 그 연준의 신용과 정부의 재정 정책 모두가 중요하고 여전히 우리는 사용할 도구가 많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수익률 곡선 제어에 매우 고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포워드 가이던스와 우리의 다른 정책 조치를 잠재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하며 다른 나라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어떤 효과가 있을지 열심히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라고 네. 얘기했어요. 하여튼 뭐 이런 정도 요 얘기는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현재 재무부는 거대한 양의 국채를 찍어내고 있지만 수요도 엄청난 상태다라고 얘기하면서 인플레이션은 내년쯤에도 상당히 낮은 수준을 나타낼 것이다. 연은 총재가 이 얘기를 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네. 왜냐하면 연준에 우리가 최근은 마치 디플레 파이터가 됐지만 그동안의 장장 그 유구한 역사에서 중앙은행의 역할의 1번은 뭐였냐면 인플레이션 파이터였거든요. 그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금리를 조절한다라는 게 핵심적인 그 정체성이었었는데요. 네.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년까지도 인플레 안 온다. 그러면 낮은 저금리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심하는 걸 막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거 아닙니까? 네. 과열을 막기 위해서. 근데 인플레이션이 안 온다는데 금리를 뭐 굳이 올릴 필요가 있나요? 그렇죠.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연은 총재가 이렇게 사인을 준 거예요, 시장에. 우리 금리 안 올릴 테니까 열심히 해. 괜찮아. 우리 내년까지 괜찮으니까 금리 이 상태일 테니까 네. 돈 좀 써. 이런 코멘트로도 읽힐 수 있다는 거죠. 시장 참여자들은 분명히 그렇게 읽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뉴스가 사실 어제 그 나왔던 뉴스 중에서는 가장 재미난 뉴스였습니다. 네. 이 수익률 곡선 제어, 그러니까 일드 커브 컨트롤의 개념이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사실은 이게 우리 각 부장이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처음 듣는 분들은 이거 솔직히 금융시장에 한 20년 근무한 분도 처음 들어본 용어일 수 있죠. 어려운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지지난 주에 오건영 팀장이 한 방송을 꼭 보십시오. 그러면 일드 커브 컨트롤의 개념서부터 이게 갖는 의미까지 아주 상세하게 설명이 돼 있고 네. 지금 그 성장률 그러니까 경제가 좋아진다는 그 개념에 대한 아주 좋은 견해는 지난번에 나오신 김한진 박사께서 뭐라 하냐면 정상화의 그 단계, 정상화. 그러니까 경제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네. 무에서 이제 완전히 바닥에서 그냥 뭔가 다시 하면 그냥 자연적으로 좋아지는 그걸 이제 경제 회복이라고 볼 수 없고 정상화다라는 개념을 쓰였거든요. 그것도 좀 보시면 네. 어떤 개념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여러분 저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요 저희가 보시기 편하게 오건영 프로의 그 리스트를 따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네. 거기 찾아가시면 어렵지 않으실 거고요. 네. 일드 뭐 네. 아니 그냥 일드? 이 이자율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일드 네. 많이 보고 있어요. 또. 네. 네. 일도 많이 보시잖아요. 네. 일본 드라마?
아, 저 죄송합니다. 넘어갈게요. 자, 지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괜히 했어. 네. 저기 다우 지수는 2.121% 역시나 전통주들이 많이 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S&P는 1.48, 나스닥은 0.77. 예. 네, 나스닥은 안 가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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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뭐 당분간 이럴 것 같습니다. 언택 가고 컨택 와. 어제 우리 시장도 약간 어제 우리 시장도 네이버 카카오 좀 빠졌죠. 네. 어,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예, 충분.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성장주 지금 경제 성장률이 높게 형성되지 않는다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성장이라 그렇기 때문에 성장률이 좋은 놈들이 간다. 이거 이 기조가 무너졌다 이게 아니고요. 얘들 그 반영됐어요. 이미 갔어요. 근데 나머지들 뭐 은행주라든가 이런 뭐 건설주라든가 이런 애들은 뭐냐면은 너무 많이 떨어진 데서 별로 못 올랐어요. 소위 말하는 그 경기 사이클을 타는 기업들은 네. 별로 못 오른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소위 말하는 정상화죠. 오르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은 정상화의 일부 과정 가는 거가 뭐가 문제가 있느냐라고 시장이 생각할 수 있다는 거고 지금 그 과정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 정도까지는 열어주시고 좋은 거죠. 그렇게 하는 게 그렇죠.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얘네가 정상화가 다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성장주들로 갈 수 있어요. 시장은 시장이 계속 좋아질 거라면 네. 네. 그래서 감안하시되 아 그러나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뒷덜미가 하나 잡혀 있어요. 홍콩 문제가 뒷덜미가 잡혀 있어갖고 오늘 환율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화도 네. 가치 약세. 지금 위안화는 뭐 계속 약세고 가치 어제만 조금 이상했다고 상대적 강세였는데 오늘 다시 그 되돌리는 그런 모습이 나와서 이 부분들 계속 뒷덜미는 잡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수 보면 러셀 2000은 3.2% 올랐고요. 독일은 1.3, 영국은 1.2, 프랑스 1.7, 유로스탁스 1.7 올랐습니다. 달러 지수가 99를 깨면서 98대 후반까지 내려왔고요. 유로달러는 드디어 1.1을 찍었어요. 네. 이번 달 초에 이거보다 조금 더 높았는데 그걸 과연 돌파하고 갈 것이냐 상당히 중요하다. 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중요하죠.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뭐가요? 환율이. 환율이. 네, 당연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해죠. 예. 네, 네. 그래서 달러가 약세로 가게 된다. 이렇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뭐 그렇게 열렬하게 팔아야 될 이유가 없죠. 예, 네, 열렬하게 팔 이유가 없는 거죠. 네. 네. 그러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외국인들은. 네. 네. 언제요? 근데 어쨌든 뭐 그렇게 되니까 지난번에도 보니까 이 달러가 약세가 되니까 외국인 안 팔았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현재 상황에서는 외국인 안 팔기만 해도 주가가 지금 빵빵 터져요. 외국인들을 네. 좀 나눠서 봐야 됩니다. 외국인이라고 그냥 다 같은 외국인이 아니에요. 단기 자금으로 들어온 사람들도 있고 쭉 장기로 오는 사람들은 지금 팔질 않았어요. 계속 들어올 겁니다. 네. 박세익 전무님 말씀이시네요, 저거. 어제 방송 들었어요? 여튼. 아, 들으셨네. 아, 저녁에 왜 이 방송 듣고 있어요? 아니 그냥 저는 또 긴 여행길이잖아요 태국길이. 아, 그렇지. 네. 아, 퇴근하신 퇴근이나 하시지 왜 방송을 듣고 있어? 굉장히 부끄러워하시더라고 어제 방송에서. 네. 전 국민이 든다고 생각하고. 네. 그래서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뭐 실제로 그래요. 그거는 뭐 박세익 전문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네. 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외국인들이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 건가. 네. 지금 물론 개인들은 팔겠지만 지금 개인들은. 공격적으로 팔진 않아요. 지금 보니까 네. 네,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스탠스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한국은 수급이 좋다.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네. 그게 좀 특징적이고 격세지감이다. 네. 작년에 제가 맨날 이거 주식이 너무 약하다. 이거 너무 쌉니다. 막 맨날 여기서 왜 한국 사람들을 버린다 했는데 정말 격세지감이에요. 지금. 그렇죠. 몇 개월 안 됐어. 그때 네. 뭐라 하냐면 증권회사에 주식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얘기했잖아요. 네. 아, 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네. 네. 정말 격세지감이에요. 와, 네. 한국에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네. 내 생에 드디어 다시 오는구나 한번. 그게 다 곽 부장 네. 덕이에요. 곽 부장이 여기 와서 1년 이상 네? 아닙니다. 각을 잡아줘서 그런 거 아니야. 우리 김프로님하고 정프로님, 참프로님 덕분에 네. 저는 뭐 그냥 양념만 쳤을 뿐이고요. 네. 자, 그래서 미국 금리들 보시면 미국 금리 10년물은 어제 말씀드렸을 때하고 동일하고요. 그다음에 2년물은 1BP, 30년물은 1.4BP 이 정도 올랐습니다. WTI는 32.27로 소폭 떨어졌고요. 금값도 1707에서 뭐 이제는 좀 1700감에서부터 상당히 둔탁해진 느낌 받고요. 네. 구리값은 1.3% 올랐고 보시면 상하이 황세는 떨어졌어요. 네. 계속 걱정이에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될까 지금. 근데 우리가 악재를 해석할 때 이번에 당해 보셔서 알지만 아는 악재는 악재가 아니에요.
항상 그렇습니다. 아는 악재는 그냥 밟고 넘어가요. 네. 그런 정도의 장애물은 그냥 타고 올라갑니다. 넘어갑니다. 굴러가는데 갑자기 몰랐던 사태가 벌어지면 그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홍콩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금 애매모호하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질질 끌어. 네. 그래서 만약에 잘못되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해가지고 막 이미 주식이 막 한 번씩 들고 나고 막 이렇게 되면 되는 돼서 그다음 나중에 이게 딱 까여 확정이 되면 괜찮아질 수도 있어요. 네. 과정 중에 소화를 하니까. 네, 그렇죠. 근데 갑자기 뻥 터졌는데 갑자기 뭐 홍콩 금융시장 난리 나고 막 이래버리면 또 다른 블랙스완이 될 수도 있는 거겠죠. 네, 네, 네. 그래서 이 부분 아직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재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악재인지. 그래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한 뒷덜미가 잡혀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4% 올랐고 나스닥 바이오는 0.7%. 그다음에 기술주들은 소소합니다. 오히려 그 언택이었던 페이스북, 그다음에 페이스북은 떨어졌고 구글도 떨어졌고 아마존도 떨어졌습니다. 아, 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장 실적 전망을 좋게 올렸어요. 네. 네. 당연히 좋죠.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7%나 올랐거든요. 무려. 예. 7.9지. 8% 네. 올랐네. 8%. 네.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올라서 이거는 이제 한국의 하이닉스나 이런 기업들한테는 상당히 그 유효한 결과치인데 그렇겠네요. 예, 한국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할지는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8시 45분이네요, 또. 네. 아. 자동차 준비 잘 되고 있죠? 다음 주 해야 됩니다. 저 카페에서 막 역대 최고 댓글이 나오면서 아, 기대합니다 했는데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면 실망도 큽니다. 근데 어찌 되었건 저는 투자자의 관점으로 이번 자동차를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해 드릴게요. 지난번에 그 중에 일환이 저거였어요. 배터리. 네. 네. 그 아주 모든 것이 연결돼 있어서 재밌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저녁.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 주신 우리 곽도기 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